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시즌1의 입소문을 타고 시즌2까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시리즈가 드디어 안방극장에 찾아옵니다. 시리즈 형사록 시즌2의 배우 이성민 씨, 경수진 씨, 이학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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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카메라 보세요. 네, 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6823님이 오늘 새 배우님들 덕분에 아주 풍성풍성하네요. 잔치다 잔치 하셨어요. 진아님이 형사록 시즌2 눈 빠지게 기다렸대요. 드디어 볼 수 있네요. 두근두근해요. 오늘부터 볼 수 네. 있는 거죠? 오늘 네. 4시에 오픈합니다. 4시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네. 콩콩콩님이 이상형 경수진님 나온다고 해서 오전 업무 싹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감사합니다. 아, 하트까지 날려주셨어요. 7009님이 이성민 배우님 시네타운은 돈이 됩니까? 하셨습니다. 사실 돈은 별로 안 되죠 이게. 시네타운요? 네.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한테. 세 번째나 네. 나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연료는 얼마 안 되지만. 네. 출연료가 있어요? 네, 조금 있습니다. 오, 안 죽은 건 아니죠 우리 작가님들. 네. 드렸다고 합니다. 네. 박하선 씨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맞나? 예?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네. 같은 날이네요. 오늘 개봉이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 나실 겁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픈이고. 네. 아유. 뭐 경쟁력이네? 아닙니다. 저는 영화고. 그리고 영화 드라마가 다르죠. 쌍방 나도록. 아유 감사합니다. 5811님이 성민 배우님 지난번에 영화 리멤버로 시네타운 나오셨을 때 차기작 드라마로 재벌집 얘기하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새 작품을 갖고 와주셨다고. 존경합니다 배우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10월에 나와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축하할 일이 생겨서 백상예술대상 최우수영상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날 깜빡하고 얘기 안 했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뭐 그 다 했었고 오. 그날 되게 좀 예, 식상하지만 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올라가서 네. 이렇게 다들 고마웠던 사람들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걸 아 식상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날 내가 제작사 이름을 호명을 안 해가지고 약간 후회했어요. 아, 네. 제작사 감사합니다. 네. 했잖아. 제작사 감사하다고 네, 전해주세요. 6796님이 학주님 SNS에 올라오는 반려견 모카 사진 너무 귀엽다고. 아, 우리 학주님도 오늘 세 번째 방문, 삼방문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예. 요즘도 모카가 깨워서 기상하시냐고 오늘 아침에도 밥 주고 시작을 하셨냐고 하루를. 요즘 뭐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다가 오늘 유독 5시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어머 일어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밥 주고. 5시에요? 네, 5시에 깨우더라고요. 어머머. 네, 어제 그 비가 와서 산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네. 그랬는지 5시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아, 귀여워. 그래서 산책도 해주셨어요? 아유 오늘 못해주고 산책은 못하고 네. 아유 너무 귀엽네요. 953님이 수진님 예능에서 막 뚝딱뚝딱 다 고치고 직접 해결하는 모습 너무 멋있었다고. 진짜요. 저도 봤었는데. 감사합니다. 경반장님 지금도 자급자족 라이프 즐기고 계시냐고. 올해도 매실청 담그셨냐고. 아니요. 매실청 담글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바쁘셨구나. 네. 바빠가지고 담글 시간이 없고. 좀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네, 이사해서 좀 인테리어 좀 하고 그러느라고. 와. 네. 인테리어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는 아니고 그냥 기대가 그냥, 됩니다. 예. 또 언젠가 공개를 해주세요. 네. 0348님이 성민님 최근에 재벌집에 함께 나온 김영재 씨 예능 보니까 회식 프로 불참너가 되셨더라고요. 형사로 회식은 다 참석하셨냐고. 그때 스케줄 때문에 못 가시고 바쁘시니까 또 코로나에 걸려서 못 가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때 저 분량 다 끝났고 제 그러니까 진양철 회장 장례식 끝나고 애들이 모였는데 거기 제가 있을 수 없죠. 장례식 끝나고 하필 죽고 나서 네. 회식 자리에 김남희 씨가 또 사진이라도 걸어둘 걸 막 그렇게 후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같이 하시죠? 아, 영화. 네, 영화를 네. 같이 했죠. 오늘 개봉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유. 6263님이 순양가의 고명딸 김신록 배우님에 의하면 또 성민 배우님이 술은 못해도 회식 때 누구보다 오래 있고 재밌게 즐기신다고 그러셨어요. 수진님하고 학주님도 보셨나요? 그 장면들? 아 재벌집이요? 아니 저희랑 그 회식하실 때 회식, 오래 네. 계시고 술 잘 못 드시는데 어, 그럼 제가 끝까지 사실... 있어요. 애들 일찍 가요 다들. 아이고 근데 술 못 드시면 고역이시잖아요. 회식하면 어 이게 너무 오래 이게 습관이 되고 단련이 돼서 좀 괜찮아요. 경희님이 안산 시청 갈 때마다 학주님 사진이 보인대요. 안산 홍보대사시라. 아 진짜? 네, 그랬구나. 예, 예. 무슨 아, 그래? 있어? 무슨 년이야? 아, 뭐 진년은 만들면 되는 거죠. 아, 안산에 또 맛집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어 안산은 뭐 맛집보다도 맛집도 좋지만은 이제 홍보라도? 노적봉 폭포 보면서 거기서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와, 뭐 장미 예, 꽃밭도 있고 네. 좀 볼 게 많아가지고. 와 네. 진짜 찐이네요. 7941님이 수진님 인별그램 팔로워인데요. 반려묘 호두 너무 귀여운데 둘째 영심이도 공개하셨다고 잘 지내고 있냐고. 네 호두와 영심이는 잘 지내고 이제 그 깨우잖아. 네. 깨우는데 저는 이제 영심이가 저를 깨워가지고 네. 자기 밥 먹는 거 지켜보라고 해요. 어머. 그래서 맨날 냥냥 거리면서 응. 깨워요 저를. 보라고. 네. 아 너무 귀여워. 그렇게 항상 이렇게 만져줘야 밥을 먹어요. 어머. 네. 고양인데 되게 개냥이스러운. 네. 7534님이 형사록 시즌 1 보고 시즌 2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시즌 1을 8부작을 이틀 만에 다 봤대요. 빨리 나와라 하셨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오늘 나옵니다. 네, 오늘 나옵니다. 네. 오리지널 시리즈죠. 형사록 시즌 2 바로 오늘 OTT 채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진 씨가 형사록 시즌 1을 네. 혹시라도 아직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한 통의 전화와 함께 동료를 죽인 살인 용의자가 된 형사 김택록. 예. 정체불명의 협박범 친구를 잡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쫓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학수주 씨가 형사록 시즌 2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알려주세요. 아, 예. 형사록 2는요. 형사 김택록이 자신을 살인 용의자로 만든 정체불명의 협박범 친구와 쫓고 쫓기는 추격 사건 뒤에 1년 6개월이 흐릅니다. 살인 용의자 누명을 벗었지만 택록은 강력계에서 여청계로 전출되고요. 금호시에는 의문의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택록은 이 사건이 사고가 아닌 살인임을 알아채고 진범을 쫓기 시작합니다. 네. 어렵네. 시즌 1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역할 설명을 우리 비교를 하면서 시즌 1과 2를 비교하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성민 배우님이 맡은 형사 김택록. 시즌 1에서는 뛰고 달리고 몸을 움직이는 형사셨는데 시즌 2에서는 머리를 많이 쓰는 형사로 변신을 하셨다고요? 네, 시즌 1은 제가 소속이 강력계 소속이었었고 네. 시즌 2에는 여성 청소년계로 발령을 받아요. 그래서 강력계 때보다 몸을 많이 안 써요. 아하,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머리를 많이 쓰는 연기를 많이 했죠. 경수진 씨는 강력계의 에이스 성아 역을 맡았습니다. 시즌 1에서는 김택록을 믿고 따르는 현명한 에이스 역을 톡톡히 하셨어요. 시즌 2에서는 혹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단 김택록이라는 인물이 1년 반 동안 이제 오지 않으면서 또 여청계로 또 이제 복직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이제 이렇게 어디 보면 경찬이와 이렇게 둘이 뭔가 또 그런 사수가 없는 제가 이제 경찬이의 사수가 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롭다 약간 성숙했다 형사로서 좀 성숙한 모습과 그리고 왜 이제 시즌 1에서 김택록을 이렇게 좀 팔로우하고 리스펙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제 시즌 2에서 이제 좀 나오죠. 그녀의 이제 서사가 좀 나오면서. 네, 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네, 학주 씨는 의심도 많이 받지만 한편으로는 좀 귀엽기도 한 경찬 역을 맡았었어요. 시즌 2에서는 경찬이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건조해진다고요? 아, 예, 그 시즌 1에서는 좀 의욕이 앞선 그런 신참 형사였는데 이제 사건들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좀 그런 사건들에 묻어내지고
좀 회의적으로 사람이 좀 변한 느낌이 있죠. CN2에서는. 성민 씨 인터뷰를 보니까 학주 씨, 경수진 씨를 칭찬하는 얘기가 많은데 학주 씨한테는 네. 보통이 아닌 친구, 물건이다 하셨고 수진 씨한테는 액션이 단단한 배우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인터뷰 보셨어요? 인터뷰는 한 기억은 나는데 네. 제가 한 걸 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두 분은 보셨는데? 봤죠. 아, 네. 네. 저희는 봤죠. 그 얘기 들었죠. 저희는. 네. 아, 너무 학주 좋겠다. 씨는 젊고 자기만의 또 연기 스타일이 확실히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수진 씨는 물론 뭐 이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그 보기와 다르게 몸을 잘 써요. 네. 그 저희 드라마에서 그 여러 액션 씬들이 있는데 그 다른 여타 배우들하고 다르게 좀 힘이 느껴지는 파워가 느껴지는 액션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꼭 액션이 좀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제안했어요. 했는데 저기는 멜로에 된다고. 아니, 아 여러 가지 하고 싶죠 선배님. 다양한 역할 하고 싶은데 이제 좀 약간 사람을 요새 좀 받고 싶어요. 이렇게 또 멜로도 너무 하고 이제 형사 네. 역할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 받는 역할이 약간. 그 몰라 한국 배우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면 아마 수진 씨가 상위에 있지 않을까? 와, 엄청 상위에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도 너무 잘하시는 진짜 잘 돼요. 힘이 있어 보이고. 꼭 주변에 액션으로 경수진 배우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네, 앞에서.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훈훈하네요. 우리 이쯤에서 노래 듣고 벌써 2부에서 형사록 시즌2 이야기 더 이어가 볼게요. 학주 배우님의 신청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뭐죠? 플레이드드맥의 드림즈. 뭐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 이게 그 제가 듣는 어플에서 네. 추천을 떠서 들었는데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네요. 특별한 일 없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한이가 사랑하고 배우 이성균이 사랑하는 배우 권상우가 사랑하는 배우 이은지가 금쪽같이 아끼고 배우 김선영이 열렬히 사랑하고 애정하는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준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국진환은 죽이고 우리 경은이는 살려뒀을까? 너를 살려둔 이유. 지금부터 공조 수사 체제로 들어간다. 친구는 한 놈이 아니었다. 이 잔혹한 대인판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심하세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정재계를 총망라한 거대한 비리들이 금호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그놈이 있을지 모른다. 어이 친구, 계속 들쑤시고 다니면 다음은 당신 차례야.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학주가 사랑하고 배우 경수진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네타운 청취율 1위 가봅시다. 형사록 시즌2와 영화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시네타운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유, 저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안 맞았어. 이렇게 네. 더 부각이 되는 아, 거죠. 너무 좋네요. 네. 네. 형사록 시즌 2의 예고편도 우리 듣고 왔는데요. 지현님이 지금 형사록 팬분들이 오픈톡으로 실시간 이야기하면서 시즌 2 오픈만 기다리고 있대요. 어, 감사합니다. 기대된다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혜님이 언제 시작인가요? 빨리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오늘 오후 4시에 디땡땡 OTT 사이트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즌 1에서도 세 분의 팀워크가 빛났어요. 시즌 2에서도 변함이 없냐고. 근데 이 1에서 2로 넘어가면서 휴식을 할 때도 따로 만나서 또 얘기를 하셨다고요? 세상에나. 네. 진짜 저희 그러니까 극중에서 팀워크는 약간 균열이 생겨요. 네. 하지만
이제 밖에서 저희는 요즘 공통의 취미가 생겨서 공통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어떤 네. 골프. 네, 골프. 아, 그렇구나. 네. 요즘 많이 제가 치시죠. 끌고 들어와서 같이 하면서 팀워크를 또 다지기 좋죠. 성민 씨는 시즌 1을 처음 볼 때부터 친구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 중에 이학주 씨를 의심하셨다고 아닌가 내가 속았나 이게 맞나 고민을 하셨다고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데 네. 저는 친구의 정체 몰랐고요 시즌 1 때 예. 그거는 보안에 붙여 있었고요 모르셨군요 예. 그리고 학주 씨를 의심했다는 거는 제가 아니라 그 드라마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예, 이학주 씨를 의심했죠. 네. 예, 시즌 2에서도 계속 의심해 주세요. 학주 씨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죠. 다른 분들이 막 의심한 거 모르셨어요? 아, 다른 분들이요? 뭐 시청자나. 아, 시청자분들이 의심한 건 알았습니다. 아, 그냥 친구가 누군지 저는 모르고 촬영했었죠. 아, 그렇군요. 수진 씨는 시즌 1의 내용을 모를 때 친구 누구라고 의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셨어요? 제가 이게 진짜 저희도 약간 다 비밀이었으니까 저희 지금 비밀이었으니까 이게 찍으면서 계속 누군가를 계속 의심하는데 학주도 의심했다가 선배님도 막 의심했다가 마피아 게임 하듯이 막, 네, 마피아 게임 하듯이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촬영을 하면서도 막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스태프들하고도 막 야 누굴 것 같아? 야 누굴 것 같아? 이러면서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전 학주를 좀 의심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랬나요? 네. 혹시 이러다 수진 씨면 대박이네요. 본인도 모르는. 네. 아 그렇게 했군요. 네. 그럼 시즌 2 때는 다 알게 되셨나요? 시즌 2는 네. 시즌 1처럼 범인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시즌 1하고는 다르게 한 명씩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시즌 2는 그냥 여러 명의 용의자가 한꺼번에 펼쳐져 쫙 나와요. 예, 거기서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 재미가 시즌 1하고 약간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보니까 이상민 씨가 컷소리 들리자마자 괜찮냐고 상대 배우한테 먼저 물어봐 주시고 또 산 올라가는 촬영할 때는 수진 배우에게 발 디딜 곳도 알려주시고 너무 스윗했다고 아까 두 분의 미담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엔 성민 선배님의 미담을 아 선배님이 네. 되게 츤데레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오 선배님 진짜 츤데레시네. 선배 이렇게 다정하세요. 내가? 맨날 이렇게 특유의 표정이 있는데 밸런스를 딱 그렇게 잡으세요. 밸런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다정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러니까 맨날 이러시는데 아 선배님 되게 다정하세요. 아니야 난 안 다정해 이러시는데 막상 보면은 너무 다정하고 스윗하고 또 현장에서도 되게 좀 선배님이 약간 그 현장의 분위기를 현장 분위기 메이커예요. 우와 네. 세상에 네. 우리 학주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액션 씬을 찍은 네.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막에서 딱 누르세요. 누르신 다음에 딱 컷 이렇게 딱 일으켜 주시고 되게 다 그래. 나는 그러잖아. 안 그러면 사실 나쁜 사람이긴 한 거죠. 네. 그 정도는 예 네. 좋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귀여우세요. 어떤 게 귀여우세요? 되게 게임에 진심인 분이신데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늘 진심이시고 늘 눈이 약간 초롱초롱해져요. 게임할 때. 네. 되게 귀여우신 분이에요. 네. 형사로 어떤 게임 하냐고. 어떤 게임이요? 아 저희 이제 홍보 이제 때. 가면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진심으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네. 승부욕이 약간 있으시죠. 분량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또 츤데레처럼. 예수님. 형사록 시즌 1에서는 배우 진구 씨가 출연을 했었죠. 근데 시즌 2에서는 그 자리를 또 다른 배우들이 채워요. 김신록 씨, 정진영 씨가 합류를 한다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새롭게 합류합니다. 야 너무 더 기대가 됩니다. 성민 배우님은 앞서 재벌집에서 또 김신록 씨랑 분여 호흡을 맞추셨는데 이번에서는 좀 대립을 하는 역할이라고요. 어떠셨냐고. 실록이가 이 프로에 꼭 나오고 싶어 했었어요. 맞아 맞아. 말 전해달라고 했어요. 세상에 너무 근데 일정이 좋죠. 있어서 못 나왔는데 예. 그 이번에는 제 고명달이었던 친구가 저의
그 상관으로 등장을 하죠. 상관으로. 네. 그리고 그 끊임없이 저를 견제해요. 네. 와, 또 굉장히 미스테릭한 느낌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니까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시즌 1에 이어서 2를 준비할 때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이성민 씨는 시즌 1을 할 때보다 더 많이 먹고 살도 6에서 7kg 정도 증량을 또 하셨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시즌 1 때는 잘 먹고 해가지고 네. 살이 너무 쪄가지고 오. 시즌 2 때 저 정도 뺐죠. 아, 빼셨구나. 뺐다 후유증이 와서 예, 다시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하. 예. 시즌 1 때는 많이 뛰어서 하, 내 전 국민이 내 혈당을 수치를 다 정상이 예, 되셨다. 많이 건강해졌었는데 오, 시즌 2는 거의 안 뛰어요 잘. 머리를 쓰시니까. 그리고 복장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의상을 입고 약간 내근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시즌 2는 육체적으로는 원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어요. 학주 씨는 또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시즌 1 때 이렇게 좀 팔랑팔랑 거리는 그런 신입 형사였다면은 좀 이제 1년 반 동안 좀 사건을 많이 겪었으니까 시즌 2에서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의젓해지셨군요. 의젓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단단히 준비를 했었죠. 시즌 3 드라마가 처음이셨다고 예, 너무 예, 좋으셨겠어요. 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같은 작품인데 같은 작품이 아닌 듯한 그런 네. 느낌. 수진 씨는 또 액션 연구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글쎄요. 저희 액션 팀이 많이 했고요. 저는 따라했을 뿐입니다. 아, 이렇게 또 겸손하게. 네, 네, 네. 네, 여기서 또 노래 듣고 세 분과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이성민 배우님의 신청곡입니다. 에픽하이의 우산이에요. 아, 네. 요즘 뭐 장마철이고. 아. 네, 제가 또 비가 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정말요. 네, 근데 오늘 알았는데 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도 있더라고요. 제가 까먹었는데 오. 그런 사람이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그쪽이 아닌가? 이야. 그리고 비가 오면 촬영을 안 하니까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네, 여러모로 감독님은 속이 타겠지만 예. 네, 근데 어제 이 곡을 신청하면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제 꿈이 이렇게 비 오는 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음악을 듣는 건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안타까운 마음에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이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곡을 신청했습니다. 네, 오늘 딱 잘 어울리겠네요. 우리 이거 듣고 다시 만나요. 떠오는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나를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을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네 이성민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비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플루비오파일이라는 이렇게 읽는 거군요. 너무 예쁘네요. 성민 씨가 시즌 1이 손낚시였다면 시즌 2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기분이라고요. 오 아, 네. 그 그물보다는 통발. 통발. 네, 통발을 치고 범인을 잡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5293님이 세 분은 오늘 형사록 2 오픈하면 어디서 누구랑 보실 건가요? 하셨습니다. 학주 씨 어머님께서 형사록의 찐팬인데 시즌 2 오픈 엄청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엄청 기다리시고 뒷 얘기 막 물어보시고 그러셨나요? 뒷 얘기는 안 물어보시고 그냥 제가 많이 나오는지 그냥 보시는 걸 좋아하시고 네. 친구냐 네가 뭐 이런 걸 안 네. 물어보시는 그런 건 전혀 안 물어보시고 많이 나오냐 아. 역시 어머님이 물어보실 수 있는 경미님이 성미님 김혜수 배우 매니저님 결혼식 날 식장에서 뵀대요. 너무 멋있으셨다고 따님 챙기시는 모습도 다정하시더라고요. 형사로 꼭 볼게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하 네. 예성님, 학주 배우님 청룡 핸드프린팅 행사 때 봤대요. 진짜 비율 미쳤었다고. 경찬이 빨리 보고 싶다고 시즌 2 하셨습니다. 아예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비율이 좋아? 글쎄요. 키가 크잖아요. 아, 아니요. 학주가 이렇게 여기 어깨가 넓고요. 아, 어깨가 넓으시네. 어깨가 넓고 키가 또 얼굴이 또 작아요. 남자.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약간 뭐라고 하지? 네, 예, 감사합니다. 다리가 팔다리가 다 길고 해가지고 그래서 액션 할 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형사록을 꼭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은 형사록으로.
수진님 요즘도 캠핑 자주 가시냐고 953님이 초보 캠퍼인데 캠핑 가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도 추천 부탁드린다고. 캠핑장도. 최근에 간 데가 이제 저기 어디야 꾸지나무골 캠핑장이라고 그 서해 쪽에 있는데 네.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바로 앞에 바다예요. 갯벌이 있어요. 네, 바로 앞에 갯벌도 있고 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간조 만조 막 이렇게 되는데 되게 좀 노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약간 간단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캠핑 요리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먹은 게 카이막치즈라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꾸루떡 아시죠? 대박. 그냥 파는 거 시중에 파는 네네. 거 그냥 간편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호떡을 구워가지고 버터에 구워서 카이막치즈를 딱 올려서 먹으면은 미쳤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맛있겠네요. 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상상도 안 돼요. 굳이 그렇게. 아, 요리가 어려운 거죠? 요리하시잖아요. 아빠가. 네, 아빠가 그 봤는데 한번 나중에 꼭 드셔보세요. 대충 먹으면 되지. 뭘. 굳이 힘들게. 그럼 캠핑 가면 샤워는 어떻게 해요? 아, 거의 샤워장이 다 있어요. 요새는 시설이 너무 다 좋아요. 8433님이 성민 배우님 쉴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푹 쉰다던데 네 저는 그러시죠? 약간 그런 스타일. 아 그렇구나. 네. 혹시 재밌게 그래도 봤던 영화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아 영화 프로라도 그 장예모 감독의 원 세컨드 원 세컨드 맞네. 원 세컨드라는 영화 원래 재밌게 봤고 그 이거 TV 시리즈 중에 그 저 문제를 내셔도 돼요. 뭐 배우를 내시 장기경 성실증이 있으셔가지고 감독의 네 리들리 스콧 감독의 레이즈드 바이 울브스인가? 네. 제목이 길고 어렵군요. 네, 영화 어려워요. 그거 아주 최근에 흥미롭게 레이즈드 바이 울브스 맞네요. 맞네요. 좋으셨다고. 아쉽지만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세 분과 끝 인사 나눌게요. 벌써 네 벌써 끝이 나네요. 아쉽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시리즈 형사록 시즌 2 오늘 오픈합니다. OTT 채널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늘 4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시즌 2를 기다린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시즌 2 시즌 1에서 해결한 못한 문제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액션과 어떤 성장한 성아 그리고 경찬이 또 한번 봐주세요. 재밌어요. 저희는 일단 1, 2부 먼저 봤는데 정말 재미있게 봐가지고 시청자분들도 진짜 재미있게 보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형사록 시즌2의 배우 이성민, 경수진, 이학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우리 수진 배우님의 추천곡이에요. 정경화의 나에게로 초대입니다. 혹시 이유가 있다면? 제가 노래방을 좋아하는데 18번지. 네. 그래서 저희 나에게로 초대와 형사록에게로 초대. 네. 약간 보시라고.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봤구나. 저희 가봤죠. 네. 언제 가봤어요? 그때 가봤어요. 네. 그렇군요. 내가 가셨어요. 보신 걸로. 노래 가셨어요. 그러면 회식을 하셔서 기억이 안 나시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Hello.